이거 좀 위험합니다. 약간 이제 이 나사가 옛날 말로 빠가 난다 그러거든. 빠가? 아하. 어머. 네, 이렇게 스탠드까지.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뭐 이상훈 TV의 근본 마블 아이언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1 어딨냐? 무려 3.0 버전 그리고 메카 테스트도 재판되어 있는 이 두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기존의 1.0, 2.0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상세하게 그것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마크 1 보여드리면서 요거도 한번 가볍게 훑어드리겠다. 뭐 시대의 흐름으로 따지자면 요게 먼저 만들었으니까 요 친구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캐스트이기 때문에 네, 기존의 그 1.0, 2.0 박스와는 다르게 요렇게 스티로폼이 들어간 박스가 되어 있고요. 약간 이런 금색 느낌이 조금 나죠, 그쵸? 네, 꽤나 예쁩니다. 뒤에도 만화 느낌을 또 가지고 있고요. 여기, 우리 토니 형님의 첫 번째 작업, 그 동굴 안에서 그 작업했던 그런 느낌. 여기 보이시죠? 스페셜 에디션 되겠습니다. 일반판은 50만원 초반대. 아마 스페셜 에디션은 거의 60만원에 육박하지 않았었나라는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있고요. 자, 마크 1이라고 써 있습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어머, 머리통이 뚝 떨어져서 나옵니다. 제가 마크 1을 프리미엄 주고 좀 샀었던 것 같아요. 조금 참았어도 됐는데 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꽉 붙여야 되네요. 살짝. 자, 여기 지금 위층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펼친 손이 주먹진 손 외에 또 한 쌍이 더 들어가 있고 불꽃 이펙트 파츠, 요 빠질 수가 없죠. 요게 또 한 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셜 에디션의 비밀. 이따가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베이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듯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타크 인더스트리 미사일이 박혀있는 요 땅덩어리 요 디오라마 베이스가 하나 들어가 있고 요게 이렇게 그냥 올려도 되고 요거는 따로 전시해도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스탠드까지. 튼튼해요. 내구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구성품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마크 1 소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세 체를 나란히 놨습니다. 뭐 순서대로 1.0, 2.0, 3.0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희한하게 2.0이 조금 더 키가 작아 보입니다. 네. 뭐 아무튼 1.0부터 보여드리면 웨더링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2.0으로 넘어가면 조금은 더 매끈해집니다. 2.0에 막 갈라지 거나 웨더링이 많아진 데에서 조금은 더 깔끔해진 느낌이 좀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벨트 자체도 약간 은색이 많이 들어간 거에서 꼬무 느낌으로 이런 발에 바뀌는 느낌이 꽤나 깔끔합니다. 여기 지금 판도 조금 더 어둡고 조금 더 매끈해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아스팔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3.0을 보여주면 다이캐스트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그을린 느낌이 좀 있지만 광나는 느낌들도 있습니다. 확실히 다이캐스트라는 거를 알 정도로 반짝반짝한 느낌 2.0과 1.0 비교했을 때는 좀 있어요. 1.0이 살짝 광나는 도색이 되면 된 것 같고 2.0이 좀 매트하고요. 3.0은 실제로도 광빨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어깨가 거의 원래 오른손은 거의 차렷이거든요. 근데 조금 그래도 올라가서 가동률 또한 기존 버전보다는 나아진 모습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뒤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아이언맨 마크1은 뒷모습을 봐야 진가가 또 발휘되는 거예요. 자, 1.0도 이렇게 뒷모습 보여드리면 난잡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 다 짜집기에서 납땜해서 만든 그런 느낌들 표현들이 잘 돼 있어요. 2.0 역시도 표현들이 못지않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의 선들 너무 예쁘고요. 3.0에서 연료통이나 움직이는 부분들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얘네가 이제 얘가 돌아가는 작동 기믹까지 설치가 좀 돼 있는 느낌. 야, 그래도 케이블도 네, C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야, 또 발전했네요. 잠시만요. C타입 케이블이 있으려나? 2000 years later. 이게 왜 동봉이 같이 안 돼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만 한번 꽂아 볼게요. 잘 보고 일단 꽂았고요.
아, 온 오프 스위치가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 요게 온 스위치인데요. 한번 해볼까요? 우와, 여기 도네. 여기 돌고 요쪽에 라이트 들어오고요. 가슴에 불 들어오고. 많이 신경 써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시라는 점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근데 USB 케이블을 조금 안 넣어준 거? 뭔가 애플과 삼성을 따라하는 느낌인가? 어? 아래쪽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 웨더링 도색이 좀 다르다. 근데 전체적인 뒷모습 한번 크게 보여드리면요. 확실히 등발이 2.0이 조금 더 작다. 1.0과 3.0이 등발이 조금 비슷하고 3.0에는 뭔가 그런 만달로리안이 연상되는 광인하는 느낌을 확실히 좀 더 주고 있다. 자, 헤드 한번 볼게요. 따단! 아, 우리 뭐 토니 형님의 얼굴 이렇게 잘 있습니다. 2.0이랑 좀 비교했을 때 비슷한 느낌은 있습니다. 요게 2.0 헤드, 3.0 헤드 되겠습니다. 뭐 실제로도 크게 차이가 있진 않아요. 오히려 3.0이 조금 더 얄쌍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팔자주름 그 위쪽에 그런 명암이나 이런 부분들도 2.0이 조금 더 난 것 같기도 하고 제 지금 개인적인 이 똥눈으로는 2.0 헤드의 그런 채색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3.0은 굉장히 조금 맑은 눈, 초롱초롱한 느낌이 2.0이 조금 더 슬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얼만큼 이제 굉장히 잘 나왔느냐, 1.0을 보여드리면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뒤에 있는 2.0이 얼마나 사람 같은지 어떻게 보면 핫토이의 발전사를 알게 해주는 그런 쓰리샷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또 뭐 하이라이트일까요? 스페셜 에디션 들어있는 보너스 파츠가 있습니다. 바로 마크1의 헬멧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색깔이 좀 달라요. 약간의 인테리어용이라고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런 개폐 기믹들은 다 있다. 만약에 뭐 일반과 스페셜 어떤 걸 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저라면 일반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기존의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무게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친구 지금 무게가 718g입니다. 718g. 1.0은요, 466g. 2.0은요, 473g. 자, 겹칩니다. 뭐 많이 겹쳐서 1.0을 처분할지 2.0을 처분할지 뭐 그런 고민도 사실은 조금 됩니다. 이어서 메카 테스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카 테스트 진짜 상자가 너무 예쁩니다. 그렇죠? 약간 그죠? 이렇게 좀 얇고 옆으로 긴 직사각형 형태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스페셜 에디션을 가지고 왔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크 1 느낌 보이시고 거기에 요렇게 이제 마크2 그 프로토타입 제작할 때 그쵸? 그리고 요게 마크2. 그리고 여기도 마크1과 2가 이렇게 같이 보입니다. 밑에도 스토어업이 되는 듯한 느낌을 표현을 해준 거고요. 이게 지금 봤을 때는 놀랍게도 전부 다 핫토이 제품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토니의 작업실을 이대로 보여주고 있고 길게 들어가 있는 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위에 토니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쵸? 아래쪽에 이렇게 더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건전지가 또 이렇게 큰 게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또 뭔지 모르겠고요. 자. 바디의 짱짱함은 확실히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요. 걔네가 약간 바디가 좀 헐렁한 감이 있었거든요. 하체, 이 기계적 표현도 괜찮네요. 좀 괜찮고 구부렸을 때의 팔의 각도들도 90도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손 파츠도 한 쌍이 더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펼치고 있는 손이 한 쌍, 기본 소체는 구부리고 있는 손이에요. 무릎 패드 이런 부분들도 또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까지 만들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런 표현들 잘 돼 있고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거는 여기다가 건전지를 넣어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도 제가 스페셜 에디션을 선택한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어떤 보너스 파츠가 들어가 있는지 딱 보여드릴게요. 자, 건전지를 이렇게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네, 꽤나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양팔에 들어가 있는 리펄서의 라이트는 여기로 들어가요. 저기 뭐 전 세계 건전지 잘 넣기 대회 뭐 이런 거 없나? 나 잘 넣었는데.
자, 굉장히 재밌습니다. 옛날 카세트 테이프 넣는 그런 느낌의 전원을 여기 켜주면요. 팔에 이렇게 라이트가 나오죠. 여기서는 밝아도 얘를 꽂았을 때의 네, 느낌이 그렇게 밝은 느낌은 들어오지 않아요. 다리 쪽은 자체로 또 입력이에요. 여기 앞꿈치 쪽에 네, 건전지가 또 들어갑니다. 이게 조금 더 늦게 재판돼서 이것도 약간 상시로 딱 연결돼서 그렇죠? 그랬으면 또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나와 있죠. 와, 이거 업그레이드 됐네. 지금 뒤쪽에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에 불이 또 들어오게 해놨네. 이게 내 기억으로는 지금 불이 안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이상훈 TV 한번 찾아봤고, 앞에 거. 1.0. 그때랑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많이 늙었나요, 제가? 구독자들이 많이 얘기하더라도, 형. 오늘 좀 아파 보여. 쉬엄쉬엄에 몸 건강 생각해 막 그러는데 메이크업 안 하고 온 날 되게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슴에 이 아크릴릭터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토니 리뷰한 거 많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바디 자체에 건전지를 또 삽입을 해야 합니다. 등에 등드름 짜주듯이 살짝 등을 걷어주면 이쪽에 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요렇게, 오, 역시나 3개짜리여서 그런가. 광량이 요렇게 되면 굉장히 셉니다. 진짜 새 거여서 그런가. 예, 느낌이 좋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재판과 초판을 뒀습니다. 어떤 게 재판이고 어떤 게 초판인지 지금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키랑, 네, 요런 비율은 지금 이번에 나온 게 맞는 것 같아요. 키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바디 이런 의상의 색깔이 차이는 있지만 끼어져 있는 뭐 파츠들이 차이가 나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 상완 자체의 전완 자체의 파츠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발 파츠는 더 얄쌍하고 여기가 조금 더 두껍습니다. 지금 봤을 때 아래쪽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이런 위에는 따로 불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몰드 이런 데가 조금 두꺼워졌잖아요. 이건 얄쌍해서 보기에는 뭔가 초판이 조금 더 예뻐 보이긴 합니다. 헤드 조형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재판입니다. 머리가 이렇게 앞머리 좀 내려오는 듯한 느낌, 그리고 옆머리가 살짝 이렇게 조금 떠있는 듯한 이런 느낌들 좋습니다. 귀에가 이렇게 살짝 까치집처럼 말아 올라간 이런 느낌들 표현들 조형모지만 표현들이 굉장히 좀 잘 돼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토니 그 특유의 턱수염, 코수염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도 좋고 여기서 이제 바로 이게 초판입니다. 오히려 얼굴의 싱크율은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젊은 느낌의 표현은 또 좀 잘 해준 것 같기도 하고요. 헤어 컬이 조금 더 와일드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이게 그 당시에 나왔을 때도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았던 그런 제품이거든요. 뭔가 조금 더 독해 보이죠? 이 상태에서 바로 옆으로 또 보여드리면 네, 인자해진 느낌. 베이스는 뭔가 조금 더 원가 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스티커예요. 하지만 초판은 양각으로. 이 부분은 또 약간 떠 있어요. 베이스 위쪽에 뭔가 판을 좀 덧댄 것 같은데 재판은 깔끔하게 좀 안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 비슷한 듯 좀 다릅니다. 그래서 스탠드도 이게 그냥 플라스틱 네, 아크릴 봉이에요. 여기는 네, 다이나믹 봉, 약간 움직이는 스탠드를 좀 사용을 해줘서 초판에서 조금 아쉬웠던 느낌을 이렇게 재판에서 좀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요 지금 선 정리는 제가 안 해놓은 겁니다. 원래 깔끔하게 이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는 이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크로스 끈이 여기는 실제 가방끈처럼 좀 되어 있다면 이렇게 고무 느낌의 끈으로 바뀌어져 있다. 이런 차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초판에는 이런 거 들어있거든요. 근데 재판에는 이제 이런 것들은 넣어주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 더미 한번 이렇게 같이 꺼내보고요. 더미도 뭔가 색깔이 조금 더 연해진 것 같기는 한데 이거 1.0이랑 또 한번 비교해볼게요. 초판, 이게 재판입니다. 살짝 색감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는 크게 뭐 조형 자체가 바뀌거나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얘가 필요했던 이유는 이거 때문이죠. 이게 또 약간 공중에 또 좀 약간 날라주는 느낌으로 좀 있어야지 이 친구는 또 살아요. 예. 이렇게 살짝 나르는 느낌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약간 이런 포즈로 네, 이렇게 자, 뒤에 판이 있어요. 요것도 또 해봐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채널 고정하세요. 지금 소름 끼치는 파츠가, 스페셜 파츠가 이제 마지막에 공개가 되니까 네, 채널 끄지 마세요. 와, 이거 너무 좋은데? 디오라마 안 해도 되겠는데? 그냥 1.0 처분하고 2.0 가도 되겠다. 와, 이거 멋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스페셜 에디션을 간 이유, 네, 진짜 오늘 영상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때문입니다. 이야, 요거 토니에게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는 증거. 그리고 설계 도면같이 뭔가 막 이렇게 낙서했던 요 마스크. 단순히 이게 악세사리 파츠가 아니고 라이트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빵큰 건전지 두 개가 또 따로 들어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요 친구도 여기에 라이트 뒤에 전원 버튼을 딱 들어옵니다. 아, 이렇게. 그리고 요 아크릴 케이스 느낌을 이렇게 씌워주면 되는 거예요. 소품으로 너무 좋죠? 아까 저기 어디 갔냐? 마루야, 어디 갔어? 가져갔니 혹시? 인사해. 여기 인사, 일로와. 갑자기 최초입니다. 우리 강아지, 네, 마루 출연입니다. 여기, 여기. 인사하세요. 마루, 인사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뭐, 아이언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언맨 마크 1과 메카 테스트 1, 네, 재판 버전을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기본적인 소체들 자체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뭐 나왔던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페셜 파츠들을 조금 생각을 해 봤을 때, 네, 요거는 굳이 안 가도 되는 뭐 보너스 파츠인 것 같고요. 이 아크리액터랑 요 마스크는 사실 굉장히 좀 기념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들 또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